자, 박수리 장군하고 서형윤 장군에게 제가 그 모바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편집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그 전에 제가 모바비 편집 프로그램 영상을, 그거를 강의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하면서 강의를 안 했고, 제가 미처 강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려면,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더 이상 구식의 방식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새롭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바로바로 습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기술이 계속 발달해가서 공부보다는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미덕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봤자,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계속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 가도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파일이나 음악 파일을 불러오는 거는 제가 이미 그 전에 대충 보여드렸지요. 자,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오고요. 이거를 미디어 빈이라 부르거든요. 이 미디어 빈이라는 거는 그냥 사물함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사물함 같은 거에 자기가 뭐 영상 제작하는데 사용할 뭐 영상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음악을 이렇게 올려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음악 파일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고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구식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도.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계속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방송 스튜디오에서 잠을 많이 자니까 머리가 너무 맑아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영상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뭘 강의를 하고 싶어도 항상 그 생각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하게 되네요. 잠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러온 영상이나 음악이나 사진이 어떤 건지를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 맨 위에 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범을 보세요. 이렇게 영상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Your life tastes so sweet. 그리고 그 미디어빈에 불러온 그 다른 영상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기가 불러온 사진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불러온 음악을 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다 일단 자기가 불러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불러온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필요 없다 싶으면, 제 마우스 커서 보세요. 여기에 X를 누르면, 이렇게 미디어 빈에서 파일 삭제할래요? 나오거든요. 여기서 파일 삭제한다고 본래 있는 파일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디어 빈에서만 삭제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불안을 느낄 필요 없이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 편집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자기가 미디어 빈에 불러온 영상을 클릭을 해서 이쪽 이 프로그램에서 밑에 하단에 필름들을 나열을 하기 위한 빈 공간에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필름을 불러왔습니다. 마치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직관적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복잡한 것들의 배치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오다가 머리가 뻥하고 그 터지는 일이 없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자 보세요. 마치 자 제가 다른 영상을 이렇게 딱 드래그하면 이렇게 딱 붙여지고 마치 그 옛날 시대 때그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에 그 카메라 필름을 뽑아서 그거를 이리저리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 편집을 해내고 그러는 1930년대하고 1980년대 사이에 그런 그 필름 문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상만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일단은 여기에도 이렇게 배치되거든요. 근데 사진을 배치했는데 이렇게 틀면, 결국 이게 사진을 불러와봤자 얼마 안 돼서 여기서 딱 정지하는데, 아, 나는 그 사진이 계속 틀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요거를요. 자,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요거를 딱 하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쫙 느리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될 때도 있거든요. 안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아, 이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아, 아니다, 아니다. 이 말고. 자, 제가 시범을 제대로. 자, 여기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이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막 이걸 클릭을 해서 늘리고 싶어도 이렇게 보세요. 아, 어떤 경우에는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라라락 하면은 이렇게 필름이 길게 되는데 그 사진은 이렇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이렇게 그 사진을 딱 클릭해서 느리고 싶어도 안 늘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두번 클릭을 하거나 한번딱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그 상태에서 드래그를 쫙 느리면 됩니다. 근데 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영상에다가 그 영상 위에다가 사진을 배치하고 싶다. 바로 이렇게. 자, 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 이렇게 그림이 불러와져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이거를 사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딱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도 보여드린 건데,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배치했는데 사진이 너무 크잖아요. 크고, 사진의 크기를 줄이고 싶은데, 아니, 줄이지를 못하고, 아니, 영상이 가리네 하면은 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사진을 클릭을 딱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딱 클릭을 하면요.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크기까지 이렇게 이쪽 부분을 딱 잡아서 쫙, 뚝,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배치를 한 후에는 반드시 요렇게, 자,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이렇게, 아, 그 텅텅 빈 공간을 딱 클릭을, 아, 안 되네. 이렇게 여기를 딱, 자, 이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텅텅 빈 곳을 딱 클릭을 하면, 사진의 크기나 위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던 그런 어떤 표시가 사라짐으로써 딱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사진이 더 길게 표시되고 싶다 하면은 사진을 이렇게, 뜨악 하고 느리면 됩니다. 존나 쉽죠? 존나 쉽습니다. 존나 쉬워요. 하, 그러면 그 다음에 강의를 할 거는 사진에 음악을 배치하고 싶다. 근데 이 영상에 보면은 영상에 소리가 이미 있어서 내가 음악을 배치하고 싶어도 아 이게 음악이 겹치는데 이걸 어찌 하느냐? 뭐 영상을 처음부터 녹화 다시 해야 하느냐?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자, 여기서 영상 필름 부분을 딱 클릭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걸 필름이라 불러요. 이 영상 필름을 딱 클릭을 하면, 자, 보세요. 영상 필름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 사진 필름은 그림만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영상 필름은요, 특징이 밑에, 이게 위아래로 나뉘거든요. 위는 그림들이 따다다다다다닥 연결돼서 애니메이션이, 일종의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밑에 부분은, 그러니까 이 영상 필름의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소리 파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음악의 소리 파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이 볼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 데를 정확히 딱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턱걸이 선이 있습니다. 요 턱걸이 선을 마우스로 정확하게 딱 클릭을 하면, 이게 클릭을 안 해도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해야 볼륨이 현재 100%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쫙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볼륨을 50%로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50%로 딱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있는 상태 그 손가락을 딱 놓아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나는 영상에서 뭐 볼륨을 줄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영상에서 소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없나 하면은 그것도 쉬워요. 자, 영상 필름의 밑에 부분 보면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소리만 선택됩니다. 이거를 딜리트 키, 즉 영어 딜리트, 그러니까 키보드의 영어 딜리트, 그러니까 삭제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소리 자체가 완전히 고자당한 그 심형같이 완벽히 거세되어 버립니다. 자, 소리가 깔끔히 사라졌죠? 근데 악뿔사, 나는
그 소리를 지우는 게 아니었어 하면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제 마우스 커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편집 버튼 있죠? 요 편집 버튼. 편집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실행 취소 있습니다. 이 실행 취소 보면은요, 실행 취소 옆에 단축키가 있거든요.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과 Z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뭐그 키보드 단축키로 하기 싫고 정확하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직관적으로 클릭을 해서 실행하고 싶다면 뭐 그때마다 뭐 이렇게 편집 버튼 눌러서 실행 취소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지웠던 소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부활을 하듯이 따닥 하고 그 살아납니다. 이렇게 존나 좋죠? 일단은 자, 저는 이 영상 필름 이 영상 필름의 볼륨을 그냥 엄청나게 줄여 보겠습니다. 한 6%로 줄였습니다. 근데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영상 볼륨을 현재 6%로 줄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악을 넣었는데 음악을 더 길게 배치하고 싶다면 역시 음악 역시 저는 이거를 음악 필름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다시 그 음악 필름을 배치하는 광경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미디어 빈에서 음악 파일을 딱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드래그합니다. 클릭한 상태로 그 필름들이 있는 곳에 더 하단 부분으로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더 길게 계속 재생하고 싶다 하면 역시 음악 필름을 클릭을 딱한 상태에서 역시나 이 보시면 음악 필름도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턱걸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볼륨도 맘대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 거잘 보세요. 음악 필름을 자, 보세요. 음악 필름을 클릭을 딱 해서 편집 버튼 눌러서 클립 복제를 합니다. 클립 복제한 다음에 그러면 음악 필름 밑에 음악 필름이 또 있어서 음악이 두 번이나 겹쳐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틀면 뭔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약간 음악이 분명히 뭔가 겹쳐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간단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음악 필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딱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 창의적이고도 창조적인 위대한 창조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신들이 될수 있습니다. 창조로라는 신들이 될수 있어요.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냠냠하고 씹어 먹으면 이렇게 누구나 그 창조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쓰는 거를 포기하고 남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어아그하그 하비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비루 그러니까 히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창조적인 아누나키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됐고, 자, 음악 필름이라든가, 이 영상 필름이라든가, 사진 필름 혹은 그림 필름을, 내가 좀 잘라내서 어떤 원하는 부분을 도려내고 싶다 할것 같으면, 역시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면 여기 이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을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도려내는 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필름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클릭한 곳에 그 가위로 도려내는 절취선이 요 빨간 절취선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필름이 선택되어서 필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집 버튼을 눌러서 여기 클립 분할 이 필름을요 이 프로그램은요 그 클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클립 이 클립을 분할을 딱 하면은 이렇게 도려내집니다. 좋나 싶죠? 이런 식으로 음악도 도려낼 수 있고요. 사진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좀 영상 편집을 가르치는 학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스팀에서 이 모바비 비디오 사이트 2022 요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그 스팀의 상점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좋은 게 95,500원이고, 지금 그3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66,5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66,500원 하면 너무 놀라서 기절하실 수도 있지만, 카드 할부로 사시면 돼요. 한 달에 내가 먹을 걸 줄이겠다. 내가 한 달에 먹을 것들을 싹다 줄이고, 김치하고 밥만 먹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다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팀 프로그램은 어디서 설치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간단해요. 구글에 스팀 검색하면 이렇게 스팀이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알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뭐 구글에 스팀 설치 검색 어떻게?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사진 위에 사진을 또 겹치고 싶다 하면, 역시 어려울 게 없어요. 미디어 빈에서 그림이나 사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쪽에 가져옵니다. 이쪽에 딱 가져오면, 잘못 배치가 되었거든요? 여기 배치되면 안 되는데 싶을 것 같으면, 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두번 클릭을 하든지 한번 정확하게 딱 클릭을 해서 위로 쭉, 안 되네? 자, 잠깐만요. 딱, 자, 두번 클릭을 해서 그 클릭한 상태에서 딱 하면은 이렇게 위에 겹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보세요. 아, 자, 됐다. 이렇게 쫙 느리고, 딱 하고, 여기서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요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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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일본 사무라이 하그 다케다 가문 문장 비슷하게 생겼고 한자에 밭전같이 비슷하게 생긴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 비디오 편집 모든 도구 탭이나 비디오 편집 탭 그러니까 모든 도구 탭이나 비디오 편집 탭을 클릭을 하면 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위치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줄이고 느리고 이동을 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근데 나는 요 그림이 더 앞에 오고 싶게 하고 싶은데 얘가 이 머리가 이 그와 그 초코송이처럼 생긴 놈이 자꾸 이 뒤에 그 머리가 긴 잘생긴 소년의 얼굴을 가리고 있네? 싶으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요런 거를 그 레이어 배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배치를 딱 합니다. 하면은 자, 이 사진 필름이 앞에 나오고, 요 사진 필름은 뒤에 나오게 되는 마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역시나 영상 위에 영상을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딱 배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또 드래그해서, 아니지.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딱 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영상 위에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은 딱 사이에 딱 배치가 돼서 딱 좋고, 그리고 이거를 위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영상 위에 영상을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면은 아이고 존나 좋죠?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딱 원하는 부위에 배치를 해서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마법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영상 필름이나 사진 필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시면 마법봉이 있습니다. 마법봉을 클릭을 하면 이 모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보면 다양한 마법 효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를 끌어다 온다? 일단 저는 여기 보면 이뭐 다양한 마법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어딨노? 스케치 효과. 요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어디다 덮어씌울 거냐면은 이 영상에다가 이 여기 이 영상 필름에다가 스케치 효과를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이 영상 필름에다가 끌어다가 딱 놓으면은 영상이요. 움직이는 스케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케치 효과가 너무 짙어가지고 이게 그 색깔이 하나도 표시 안 돼서 답답하다 싶을 것 같으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막세 개의 선이 있거든. 자,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세 개의 선은 막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다양하게 뭘그뭐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그아그 아, 그 알아서 뭐아그 하나하나 실험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아뭐 이것도 뭐 제가 뭐 강의를 해드리면 되겠지만 뭐 이게 뭐 이게 뭐그뭐 속도 원음 뭐 이런 식의 뭐 설명들이 있어서 뭐제 설명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지금 강의하기는 귀찮고 일단 제가 말할 거는 이그 스케치 효과를 좀더 퍼센트를 낮추자 싶으면 여기 있죠? 이 적용된 효과를 딱 클릭을 하면 지금 적용된 효과가 클릭되어 있다고 밑줄 표시가 쫙 그어져 있죠? 여기 보면 필터, 이 마법이 더 씌워진 거를 여기서는, 그 필터, 그 필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필터, 스케치라는 마법이 되어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스케치 효과를 없애고 싶으면은, 그냥 없애버리고 싶으면, 아니, 해제만 시켜버리고 싶으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를 딱 풀면은 이그 스케치 효과가 사라지지만 아니 내가 그 스케치 효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해제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체크를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퍼센트를 낮추고 싶다 하면 자 낮추면 됩니다. 오히려 뭐어어어그 어두워지네. 아내가 그 말하려던 건 이게 아닌데 뭐 하여튼 자, 됐고. 자, 이렇게 해서 대강의 강의는 끝을 냈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사진 필름, 영상 필름, 음악 필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곳이 좀 뭐랄까? 뭔가 좀 이게 뭔가 좀더 크게 보고 싶은데 하면 제가 이미 앞서 말했지만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여기를 쫙 이렇게 하면은 좀더 필름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데 보세요. 이거를 여기를 딱 클릭을 해서 위로 따다다닥 하면은 필름 배치하는 곳이 더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더 줄여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됩니다.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소리가 있는데, 이 뭐, 그, 이거는 그, 음악이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여기 보면 아 그냥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자 여기 보면 음악 필름을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파장이 전혀 없고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는 음악이 끝났다는 건데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이렇게 가위 절취선을 따다다다닥 정확하게 딱매 눈으로 딱딱딱한 다음에 그리고 분할 딱한 다음에 분할한 거를 분할한 것만 딱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씌워진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딜리트를 삭제 키를 딱 하면은 아주 완벽한 수준으로 제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지요. 제 영상 중에 보면 그 제가 그 하우스 오브 데드 게임 플레이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그 시간 되돌리기 저주에 걸린 좀비의 집과 책사포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그 학살을 당했던 좀비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시간 되돌리기 저주에 마법을 겪고 있는 이런 효과를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그거 말하려면 자, 일단 이거는 저장을 합시다. 일단 이건 저장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상 만들고 싶으면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자,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 데 보세요. 여기서 파일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뜹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시간 되돌리기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말하고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요. 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 데 보세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클립 속성 일반 그리고 거꾸로라는 게 있거든요. 거꾸로. 말 그대로 거꾸로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체크 해제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하면은 이제 됩니다. 마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 시간 되돌리기에 마법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참 좋죠.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